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권익위원회의 한 국장급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서 이 무혐의 처리한 것 때문에 그렇다. 압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압박을 했고 그래서 이 살인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기에 지금 이재명도 지금 갑자기 이 검은 리본을 달고 그래서 공직자가 억울하게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추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공직자는 권익위원회에서 국장급으로 이재명 헬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게 뭐 압박을 받았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부담을 느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가 지금 이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정말 죄송하다 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또다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 자, 여기에 지금 이 공직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소통을 하고 또 칼럼을 쓰고 그래서 나중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지문이라고 하는 사람, 자, 지금 이지문은 이 참여연대 공익 제보 지원단의 실행위원이고 서울특별시 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4대. 자, 그런데 이 이지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좌편향 단체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고, 자, 그래서 공익 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고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이재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권익위원회 국장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종아일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내용들이 그야말로 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사건 때문이 아닌가. 자,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에 연세대 그 연구교수로 일할 당시 주관한 토론회에 김 국장이 참석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의 공익신고 지원전문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문 이사장은 권익위원회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단초를 제공하는 게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이지문 이사장은 6월 27일 오후 8시 45분 이 김 국장으로부터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10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으로부터 디올백을 받는다는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종결을 처분한 지 17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17일 지난 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숨지기 이틀 전에 6일에는, 지난 6일입니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자, 카카오 탭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뒤에 김 국장에게 이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 이지문이라는 이사장이 칼럼을 써가지고 왜 국회의원들은 지난번에 헬기 이송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다른 공무원들은 자, 이게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처벌을 해라 했는데 국회의원 이재명과 그리고 거기 천준호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칼럼을 쓰고 나니까 그걸 돌아가신 김 전 국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는 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은 행정 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그때였습니다. 이때 숨진 김 전 국장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망을 드린 것.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헬기 운용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그 의사들 부산대학교 병원 그리고 여기 응급 헬기 운용했던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처벌을 하라고 했던 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실망을 드린 것 같다,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송구하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 관련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재명과 천준호 이 두 사람을 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드려서 송구하다. 돌아가신 분이 이걸 대해서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지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통화해서 자, 윗선에서 밀어붙여서 그런 결정이 나와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자,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관련해서 자,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자, 그래서 지금 김 국장이 업무가 고대해 가지고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지문 씨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빼 관련해서 종결 하는 윗선과 생각이 달랐다. 이게 이사장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자, 김 전 국장은 3월 전임 이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뒤에 공석이었던 국장의 직무 대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칼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돌아가신 분이 그 칼럼을 보고 난 뒤에 정말 실망스러워서 죄송하다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지문이라는 사람이 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공직자가 아닌가 하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헬기 관련해서 왜 이재명과 천준호만 여기 공직자에서 빠지는가 이렇게 이제 비판한 칼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칼럼을 쓴 사람은 바로 이지문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써가지고 자, 돌아가신 김 국장이 보내주니까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실망을 시켜드렸어. 자, 그러니까 이 왜 실망했을까? 이게 칼럼 내용의 한 대목입니다. 자, 국립대학병원 의사와 공무원들은 자, 행동 강령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은 행동 강령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 소방 재난 본부 직원들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자,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사건이 특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행동강령을 국회의원들만 20년이 다 되도록 자, 그런데도 만들지 않고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행동강령.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들만 이 처벌을 안 받나?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자, 국회의원들만 빠져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등 해서 다 제정했는데 국회의원만 여기 빠져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안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을 지적을 하고 이 칼럼을 보내주니까 이 칼럼을 받은 돌아가신 이제 이 김 국장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 김 국장이 이걸 보내주니까 이 김 국장은 실망을 드리는 것 같다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국회의원은 행정강령이 없어서 특혜다 하니까 실망을 줬어. 내가 송구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송구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김건희하고 이재명하고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사건을 처리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좌파단체들은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사건만 봐가지고 여기에 봐줬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 이 청탁금지법이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 15명의 이 지금 이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 표결에도 이 국장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여기 이 그 권익위원회는 내부위원, 외부위원 유착을 내고 15명이 자,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수사 의뢰를 하나 또는 이 고발을 하나 뭐 혐의 없음 하나 그 표결을 하는데 거기에 표결이 없고 다만 이 수사 과정에서 조사는 과장과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과장과 조사관이 조사해가지고 올려주면 그러면 거기서 표결을 해가지고 이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숨진 국장은 여기에 표결권도 없고 또 조사는 과장 조사관이 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5명 전원이 표결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헬기는 14명, 당시 한 명이 결혼해서 14명이 결정했습니다. 14명. 그런데 그 헬기도 역시 이재명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처벌할 권한이 없다 하니까 여기에 이 숨진 김모 국장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실망을 시켜드렸어. 자, 이걸 본인이 이 건에 관련해서 실망시켜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엄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들이다 하는 겁니다. 엄연하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완전히 지금 김건희 여사를 봐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완전히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자, 그러니까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 이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 이 청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김 국장하고 소통했는데 오히려 이재명을 봐준 거기서 송구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자, 이 사건은 또 다른 지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완전히 지금 한쪽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들 공작 이게 횡행하고 있는데, 자, 이 벌어진 사건도 사실상 이재명 관련해서 헬기를 탄 사람이 이재명이고 혜택을 본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만 쏙 빼고 다른 공직자들에게 처벌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도 안 받는데,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실망을 시켜드린 것 같다. 송구한 마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망을 시켜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다. 실망을 시켜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다. 실망을 시켜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다. 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이게 돌아가신 김 국장이 느꼈던, 자,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망 원인도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분명 이미 6명이 숨졌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숨졌다고 하니까 가능성도 개연성도 이재명 관련 개연성이 많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수사와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재명 관련해서는 벌써 7명째, 6명째 다음에 7명째다. 그러면 이재명 관련돼서 훨씬 더 많고 구체적으로 여기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야말로 반전을 지금 대반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론몰이 너무나 좌파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권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밝히고 전부 다 설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